안녕하세요, 양씨야유. 다름 아니라 몰카를 하려고 제가 좀 계획을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박 여사님이 새 집으로 이사 가셨잖아요. 원래 건조기를 시켰어. 그래서 박 여사님 출근했을 때 제가 가서 대신 설치하고 얼른 도망 오려고요. 박 여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실지 알아보러 같이 출동해 보실까요? 고고! 여러분, 지금 건조기가 도착한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웃어서 왔어. 같이 가볼까요?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. 박 여사님 출근하시고 김 사장님도 일 가셨어요. 지금 아무도 없어. 내 세상이야. 랄랄라. 냉장고가 들어왔잖아. 잠깐 냉장고 구경 한번 해볼까요? 냉장고가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봅시다. 어머, 여기 또 중년 여성에게 좋다는 건강식품과 맥주 뭐죠? 아직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. 아, 이쪽은 있구나. 짜란! 훈제오리. 아마도 김 사장님이랑 박 여사님이 훈제오리와 함께 막걸리를 한잔 하실 것 같아요. 느낌이. 여기에는 배, 명절을 지낸 배, 사과들이 이렇게 있네요. 이따 갈 때 하나 가져가야겠다, 몰래. 아이고, 냉장고도 꽉꽉 채워줘야겠네. 냉장고 이거 들고 가고 싶다. 컬러가 아주 so pretty 하네. 냉동실에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. 아이고, 여기 차가워서 논이. 아이고, 오메기 또 어머 세상에. 대추 말려서 썰어놓은 거 저거야. 꿀 재워서 먹으면 맛있겠다. 고춧가루, 박 의사님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고춧가루가 보이고요. 냉장고 구경 끝. 뭐 들은 게 없다. 나중에 집들이 브이로그 찍을 때 살림살이 다 들어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진행하는 걸로. 뿅! 이거 치워놔야겠다. 이거 지금. 아이고, 이거 건조기 들어올 자리인데 여기 이 잡두고 산이 그렇게 많아? 여기 얼른 치우고 만나요. 금방 치우고 올게. 이제 곧 건조기가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. 두근두근. 빨리 설치한 거 보고 설명 대충 듣고 제가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박 의사님한테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일단 건조기 오는 거 얼른 설치하고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살짝 찍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이따 봐요 여러분. 설치 금방 하고 가셨어요. 이렇게 건조기가 뽀송뽀송. 세탁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? 신기하다. 그래서 하루 만에 왔어. 진짜 그저께 방송 끝나고 시켰거든. 난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제때 빨리 왔어. 우리 박 여사님 빨래를 아주 있는 대로 바싹바싹 말려갖고 아주 부서질 때까지 말려서 입으셔요. 아이고, 건조기 필요 없다 그러셨는데 안 그래. 이거 있으면 생활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. 여러분, 이렇게 또 우리 박 여사님 몰래 깜짝 카메라요. 주거침입죄로다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, 박 여사님. 아무튼 박 여사님 행복하게 쓰셔요. 빨래 이렇게 올려놓고 쌓아놓고 도망가는 건 그냥 비밀로 덮을게요. 이렇게 해서 다용도시 문을 닫고. 아유, 쌍둥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. 아주 배불뚝이 돼지들 둘이야. 아주 이러고 있다. 박 여사님 말 잘 듣고 있거라. 아무튼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저는 이제 도망가야겠죠. 집으로 다시 도망갈 거야. 도망가서 잘 거야. 이제 또 수요일이잖아요. 오늘 수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편의점에서 또 라이브 켜야 되니깐 얼른 도망을 가야겠어. 여러분들, 박 여사님의 또 깜짝 반응 살짝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요일날 내가 없네. 어떡하면 좋아.
사가지고. 아이고 눈물 나네 양선아. 아이고 어쩐 일이여. 오마이갓.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무슨 뭐 박봉자랑 뽕자라는 게 좋아서 저렇게 죽어자. 어?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여. 아니 나 뭐 도둑놈이 건드렸네 이거. 여러분들 안녕 뿅.